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넷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AI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물로 변할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속에서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자꾸 돌려가지고 또 생성하고 자꾸 돌려서 생성하고 이제 인간이 생성하지 않으면 AI가 멍청한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돌리고 또 뽑아내고 돌리고 또 뽑아내고 하면은 나중에 인간의 인풋 없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깔아먹어서 콘텐츠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AI 모델 자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 자기 복제로 인해서 퇴화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AI 모델이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로 학습하면 마치 근친교배, 우리가 근친교배, 사촌하고 사돈의 팔촌하고 막 자꾸 결혼을 해요. 왕족 같은데. 그렇게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근친교배 하고 나면은 나중에 말도 못하고 막 이상한 형태의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근친교배하는 왕족의 기형적인 모습처럼 인터넷 속에서 똑같은 걸 자꾸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끌고 와서 새로운 글을 쓰게 되면은 인터넷에 AI 생성 콘텐츠가 넘쳐나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스스로 깔아먹는 괴물이 된다. 스스로 복제하다가 또 복제하고 또 복제하다 보면 퇴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는 데이터 굶주림에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AI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에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AI 기업은 인터넷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을 학습시켜 왔어요. 그러나 AI 생성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저희는 2026년이 되면은 96%의 콘텐츠가 AI 자체가 AI가 생성한다 그래요. 인간이 생성하는 거는 없어져요. 인간이 생성하는 건 AI가 다 끌고 가서 그죠? 또 AI가 또 생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가 이제 구분까지 힘들어지고 AI 모델은 자신이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러한 현상을 모델 자가 포식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런 병명까지 붙어 있어요. AI가 데이터를 그죠? 스스로 자꾸 끌어다가 또 끌어다 쓰면서 돌리고 할 때 모델 자가 포식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스스로가 괴물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AI는 엄청난 자기 복제로 스스로 퇴화하고 자멸한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자꾸 인풋을 내야 됩니다. 인간이 자꾸 새로운 콘텐츠를 집어넣어줘야지만 AI가 인터넷 속에 있는 AI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AI 생성 콘텐츠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요.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고 반복적인 문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AI가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구글에서 뺏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는 얼굴 특징이 비슷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제 그림은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거죠. 앞으로 자꾸 쓰게 되면은 이러한 특징들은 AI 생성 콘텐츠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만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은 이러한 특징에서 더욱 강화되어서 진짜 가짜 정보를 홀루시네이션이라 그래요. 뭐 멀쩡하게 거짓말 잘하거든요. 인터넷이 그저 AI가 그 홀루시네이션까지 다 섞여가지고 진짜 가짜 구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나중에는 결국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AI 기술의 발전은 고품질의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 덕분에 가능했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넘쳐나면서 AI 모델은 진짜 데이터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AI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AI는
AI는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스스로 파괴하는 위험성도 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로 인해 AI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고 진짜 가짜 구분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죠. 이런 것을 AI가 스스로를 서서히 죽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뉴욕 타임즈의 그죠. 아티시 바티아라는 이 기고가가 이런 기고문을 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콘텐츠 훈련하면서 자꾸 근친교배를 한다는 거죠. 예, 구글이 끌고 온 거, 뭐가 끌고 온 거, 그런 것이 또 돌고 또 돌아가지고 근친교배,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AI 연구자, 제이산이라고, 제이산은 뭐라고 했냐면, 합스부르크의 AI라고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우리는 미리, 야, 앞으로 계속해서 AI가 생성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리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데이터를 찾기에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AI가 자가 소비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가 포식 장애라고 매드라고 합니다.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 그죠. 논문에 뉴욕 타임즈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AI 모델에게 추수감사절의 칠면조를 요리하려면 이라는 문장의 테스트를 채우도록 했더니 첫 번째 출력은 정상인데 네 번째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자꾸 물으니까 AI가 횡설수설하더라. 그죠? 첫 번째 답은 뭐그 칠면조를 요리하려면 우선에 뭐 칠면조를 그죠? 뭐 거기에다가 버터를 발라가지고 오븐에 집어넣어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칠면조 요리. 처음에는 멀쩡하더니 나중에는 뭐 이상한 문장이 되더라. 네번 똑같은 걸 물었더니. 하지만 횡설수설 같은 AI의 식인풍습의 유일한 부정적인 부작용은 아니다. 이미지 모델에 초점을 맞춘 MAD 연구는 가짜 인간 헤드샷 AI 출력을 제공하면 얼굴 특징의 기괴한 수렴이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미리 일어날 위험을 고려해서 그 위험을 해결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죽이고 있는 이런 우려를 우리는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도 창작물을 계속해서 이제 AI에게 피드, 먹잇감으로 자꾸 줘야만 한다. 그래야지 근친교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스운, 매우 우스운 한 가지 예는 지난달 저널 네이처 게재에 새로운 연구가 이걸 발췌를 했는데, 연구가 캐나다에 있는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집단인 연구자들이 먼저 AI에게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 그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니 멀쩡하게 대답하는데, 네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엉망이더라. 그죠? 칠면조 요리가 아니라 뭐 떡볶이 요리처럼 이상하게 변조가 됐더라. 그런 것을 이제 네이처지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기존 생성 AI 기술의 발전의 핵심이고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들어가야지만 이 살아남는다. AI에게 그저 자꾸 지가 생성한 거 지가 또 발표하고 또 지가 돌리고 지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 근친교배는 안 된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디지털 물을 흐리게 만들고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그저 우려 위험을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림에 여기 보면은 로봇이 자 AI가 생성하는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봇이 타자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죠? AI가 컨텐츠 엄청나게 지금 AI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근친 교배처럼 엉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AI가 생성 컨텐츠가 웹에 넘쳐나면 AI 모델이 성능이 저하되고 여기 딱 정리를 해놨죠. 정보의 질이 저하가 되고 AI 저희들끼리만 생성 AI를 자꾸 생성해서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면은
AI 모델이 성능이 저하되고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편향성이 강화되고 콘텐츠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저작권 및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신뢰성, 투명성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AI에게만 맡겨두면은 안 된다. 그죠? 인간이 관리를 하면서 인간의 새로운 창조물을 자꾸 AI에게 피드, 먹거리를, 먹이를 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거, 그죠? 뉴욕타임즈에서 시작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네이처지에서 연구한 그 연구 결과, 아까 추수감사절의 칠면조열이 그걸 네 번 물었더니 엉망인 답이 나오더라. 요런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 우리가 AI가 스스로 자기 몸을 갉아먹는 괴물인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또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AI 자체에게만 컨텐츠를 맡겨두면은 근친상간, 근친교배처럼 엉망이 되니까 인간이 여기에 더 자꾸 보태야 된다 결론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